또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홍준 전문가님 보이는 종목들이 있나요? 네, 일단 뭐 셀루메드가 골절 뭐뼈 이런 거를 FDA 승인을 받는다 해서 오늘 점상이 나왔는데요. 점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일 때 이렇게 점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첫 점상 나올 때는 크게 무너지진 않는 게 일반적인 경험적인 이렇게 보는 뷰인데요.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분봉을 보시고 쫓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수급을 확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거는 이미 수급이 있구나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쫓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상위 종목에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보는데요.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기술 이전료 이런 거에 강점이 있고요. 알테오젠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 추천주로 한번 하려다 시간이 모자라서 안 했는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R&D가 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에 대한 주사를 매일 맞는 거가 아니고 한번 맞아서 일주일 동안 보유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비덴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덴트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의 대장주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가상화폐가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빗썸이라는 최대 주주의 강점이 있다. 그래서 향후에 이 배당으로 빗썸이 이익 구조가 이쪽으로 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눈에 띄고요. 그다음에 이제 큰 종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삼성전기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. 그래서 IT의 대장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또는 이 LG전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. 금리단에서는 KB금융이 금리 인상의 수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리고 특징주들이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. 한미약품이 좀 주춤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중단 소식이 나왔습니다. 개발 소식이 나오면 엄청 떴다가 또 중단 그렇죠. 소식에 이렇게 흔들리는 예.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이제 많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건 R&D 비용에 대한 그 영향 단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2016, 17년에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데요. 지금 차트 모양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런 중단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만 이제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이미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관들이 이 주가에 대한 노이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소송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한 만큼 그리고 나서 주가가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한번 신약 개발을 중단하겠다.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기업에 대한 노이즈가 나온다면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. 이번에 삼성증권도 공매도가 또 나와서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정적인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항상 기준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좋은 노이즈가 나온 건 아까 네이처셀이나 셀룸메드 같은 경우는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좋은 노이즈냐, 나쁜 노이즈냐, 둘 중에 흑백 논리로 한번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약 개발 중단 소식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미약품까지.